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네,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무서워 하시더라고요. 이해 처음 못했는데 저도 무섭네요. 잠깐만, 어떻게 들어야 돼? 와, 진짜 무서워. 가장 기억에 남는 팔씨름 빅매치 상대는 저는 경수진 선배님. 선배님이 겉보기엔 굉장히 왜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데 힘이 굉장히 세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선배님과의 그런 대결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이건 아직도 똑같은 것 같은데 제 스트레스 해소법은 갑자기 떠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가방 안에 뭐 노트북 하나, 뭐 틴트 하나, 휴대폰 하나 들고 그러고서는 뭐 서점을 간다던가 마음에 드는 카페를 간다던가 아니면 그냥 진짜 땡기는 거 하러 가는 게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단발 vs 장발. 아, 저 이거 진짜 최근에도 고민했는데 단발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단발에 대해서 아직도 못 잃고 있는데 단발 때 사진을 보면 장발이 낫구나 싶더라고요. 됐다. 가장 최근에 연락한 구구단 멤버는 좀 많은데 일단 나영 언니가 오늘 앞머리를 잘라가지고 앞머리 자른 거 잘 어울린다고 연락을 했고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음중 MC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나가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나하고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언니하고도 연락했고 거의 다 연락한 것 같은데. 자주 사용하는 이모지는? 이모티콘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거 이게 하트 키 있고 네 하고 있는 그거 있거든요. 약간 뻘쭘할 때나 뭐 엄마 해주세요 할 때 이런 거 씁니다. 무서워. 내가 만약 동물이었다면 어떤 동물이었을까? 저랑 같이 드라마 촬영을 했을 때 저의 언니 역할로 나왔던 시원 언니가 저한테 해줬던 말인데 금붕어 같다고. 제가 사실 많이 좀 뭐라 해야 돼? 활발하기도 한데 정신없기도 하고 좀 잘 까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뭔가 주황색깔 물고기가 이렇게 파닥파닥파닥 거리는 그 모습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해서 금붕어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금붕어 같다. 요즘 나의 애창곡 한 소절. 아, 애창곡 송하애님의 세 사람 노래가 좋더라고요. 네가 생각나서 눈물을 참다가 내 답을 기다리는 그 눈에 괜히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했어.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슬퍼요. 어쩌면 공감할 수도 있는 가사들이잖아요. 아, 최근에는 근데 이렇게 좀 시적인 가사보다 직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가사가 좀 많이 나와서 연구 중입니다. 저도 어떻게 써야 할지. 왜 안 되죠?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일을 다 끝내고 나서 맥주 한 캔 탁 까가지고 시원하게 퍽퍽 꼴락꼴락꼴락 먹으면서 TV를 탁 보다가 잠이 드는 그 순간. 겨울 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아, 어렵다. 호빵. 저는 그 말랑말랑한 호빵에 팥, 전 팥 알갱이가 살아있는 걸 싫어요. 팥이 이렇게 다 으깨져가지고 이렇게 들어있는 호빵. 그
완료. 안녕. 네, 지금까지 세정이었습니다. 올 겨울 더 추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내년 1월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